자, 시작합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인간 혹은 뱀파이어란 게임이고요. 이번 별모소죠. 마침 별모소를 뽑을 때가 됐는데 잘 됐습니다. 아, 이거 재밌어 보이는 게임이었어요. 스크린샷을 보니까 스크린샷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해본 건 아닌데 디아블로? 디아블로처럼 파티 짜면서 이동하는 형식의 핵앤슬래시 형식으로 보이더라고요. 어떤 게임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이 게임은 별점 4.6짜리 게임으로 2일 전에 받았으니까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어찌됐건 플레이스토어에서 인간 혹은 뱀파이어 이렇게 치시면 나옵니다. 왜 맨인데 인간이야? 이야기는 낙원이라는 사후 세계에서 펼쳐지는 낙원의 종말과 비밀에 관한 이야기다. 우리의 주인공은 바로 성별 설정 없나요? 도바킴. 도박킴이지만, 오, 이렇게 나오네. 이름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 그레이스로 하자. 그레이스입니다. 소리 좀 키울까요? 되게 잔잔하네. 음량이. 그쵸? 괜찮은데. 여긴 어디지? 역캠만 있어. 우리나라 게임인가? 가끔씩 낙원에 도착하자마자 끝없이 잠에 빠진 영혼들이 있다. 깨어서 다행이다. 이 옷을 다 이렇게 입고 있냐, 얘는? 아, 난 이미 죽었고, 여긴 낙원이다. 죽은 영혼이 오는 데인데. 나쁜 짓을 많이 한게 아니다. 아, 전생 기억이 희미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돌아올 거다. 그러면은 게임의 스토리 뭐 기억을 찾는 건 아니라 그냥 시간 지나면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뭐할 일이 있겠죠 따로. 안내인이다. 비슷한 것 같다. 옷만 보면 악마거든요. 약간 디자인도 그렇고. 근데 왜 성별 설정이 없는 거야? 그냥 다 이렇게만 나오는데?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것 같은데 이 게임? 돈이 필요하다. 더워. 낙원하는 꽃을 캐는 거다. 뱀파이어족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가져와야 된다. 아, 자 이제 게임 시작이 되네요. 시작하자마자 일단은 퀘스트가 나왔습니다. 아, 저 머리 좀 묶고 시작하겠습니다. 아, 날도 더운데 머리가 자꾸 목을 가리니까 더 더워. 아, 좋아. 하단의 지역 이동 버튼으로 모험 입장. 이거 잠깐만요. 아, 안 닫아져. 일단 갑시다. 랩을 직접 누르면 캐릭터가 이동합니다. 활 들고 있네요? 활이 아니군요. 뭐죠? 이거 총인가요? 오, 야, 움직이는 게. 약간, 내 생각이 약간 다르네. 난 약간 어두운 분위기로 해서. 여기서 때리네? 때리는 못이 두 개예요? 오. 아닌가? 두 개죠? 잘 만들었는데. 깬다고 뭐 나오진 않네요? 아, 통이 있다. 통 한번 깨봐. 아무것도 안 나오지. 일단 갑니다. 지나가는 길에 보이면 다 때려부수면 다녀요. 낙원화가 보인다. 지금 터치하면 낙원화를 얻을 수가 있다. 이거네요. 앞으로 계속 써있나 보죠, 글리? 출구를 통해 밖으로 나가야 된다. 말 그대로 약초를 캐우는 간단한 퀘스트였는데. 아주 잘했다. 이제 나쁜 몬스터를 불러들이니까 조심해야 된다. 무기를 갖다 놨으니 이미 무기 있지 않나요? 장착품을 눌러보세요. 이건가? 이거 그냥 이건가? 아니죠. 장착품이라는 게 지금 튜토리얼에 안 나와 있거든요?
뭐 표시가 반짝반짝 뜨면서 나올 줄 알았는데. 이거야? 살짝 나 입에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총 아닙니까? 일단 뭐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이거야? 아, 이렇게 얻는 거야? 머스켓. 조금 비싼 거다. 뱅파이어 쪽은 아주 싸게 사온 거니까 일단 값을 치르면 된다. 지가 사와놓고 나한테 값을 치르래. 장비 착용. 뭐 이제 가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캐릭터를 내가 뭐 가챠 같은 걸 해서 뽑는 거야? 아니면은 뭐 스토리별로 그냥 캐릭터가 정해져 있나 보죠? 거미 약탈자. 아, 턴제야? 공격 타일, 회복 타일. 공격 타일 일단 눌러봐.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 아, 근접으로는 공격이 안 되고 약탈 상자. 악령. 아, 알 것 같다, 알 것 같다. 아, 이런 식이야? 회복 타일은 뭐야, 그럼? 오, 생각이랑 다르네. 턴제네. 보스 몬스터가 등장을 했다. 이 녀석은 혼자 감당하기 힘들 거다. 새로운 동료가 파티에 합류했다. 오, 천사는 칼스네요. 야, 크다. 와치트리. 얘 먼저인데 얘는 공격 타일이 없네. 일단 일로 가야겠다. 근접을 해야 되나봐요. 이건 뭘까요? 직업 스킬. 아, 충격탄 별로 안 세네요. 근접으로 갔을 때만 때리고 25딜. 한 번 더. 24딜. 너 잠깐만 쉬어봐. 일반 공격 얼마 들어가? 치명타가 떠버렸네. 가죠? 심플하고 좋아요. 어느 타이밍에 끊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캐릭터가 어떻게 나오나 그런 거 구경 좀 해야겠어요. 팽페이족 컨셉이 되게 특이하죠? 낙원이라는 이게 저승인데 어떻게 얘기를 하면은 저승인데 약간 이제 판타지 세계로 간 거야. 저승이라기보다는 그쵸? 저승 판타지, 그러니까 판타지 세계인데 약간 이제 현대 애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이 세계물이죠. 이 세계물 저승이라기보다는 느낌이 뭔가 만질 수 없는 제약 같은 게 있나봐. 평패족 왔죠? 눈사람 가시는 건데 아니군요. 사람이군요. 단속반에 걸렸다. 야, 뭐 캐면 안 되는 거 캐왔나봐. 아, 남캐도 있네. 하나, 인간 하나와 팽파이어족 하나만. 전문 사기꾼들이다. 이 낙원은 사후 세계 펼치는 낙원의 종말과 비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바로, 어우, 야, 이제 설, 아, 천사가 주인공이었어, 그럼? 아, 남캐로 하자, 나는. 그럼 그레이스가 의미가 없네. 어, 최대 레벨 200? 별 5개? 오, 이렇게 되네. 야, 특이하네. 신기하네. 챕터 1 완료. 완료 보상을 수령할 수가 있다. 옆에 새로운 게 있습니다. 모두 받기. 그레이스 최대 레벨 39. 오, 친밀도도 있네. 자, 이제 캐릭터지. 부활에 간 영혼 추출. 뭐야, 잠깐만. 새로운 멤버를 추가하세요. 참가. 아, 이런 식이구나. 잠깐만. 이게 가챠지? 가이드 시작. 영혼을 찾습니다. 이야, 잘 만들었는데. 닉. 아, 이게 있어야지 이제 영입이 되는구나. 골드 영입을 하자.
야, 컨텐츠 되게 많은데? 전사 같아, 전사 딱 봐도. 그쵸? 아, 10%? 좋아요. 영입을 합니다. 7렙 24에 별 하나짜리. 아, 이렇게 뽑는 거구나. 아, 상품. 1일 한정. 알 것 같아, 뭔지 어떻게. 뭔지 알 것 같아. 이거 광고 그것도 있네? 영원의 묘지 보통. 보통. 그래픽도 깔끔하고. 4명까지 데려갈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집어 넣어야죠. 그레이스도 하나짜리군요. 같은 하나짜리인데, 24고 그냥 39야, 최대가? 스킬 같은 능력 같은 거 못 보나? 추천 설정, 설정 저장. 하나씩 다 보자고요. 아, 추출해서 아이템으로 만들고. 아, 죽은 녀석은 쓸 수 없나 보다. 부활을 시켜야 되나 보네. 일단 가죠. 뭐야. 진행. 가볼까? 아, 주인공이 깃발을 드는 게 원칙인가 보다. 그리고 검을 들고 있고, 동료는 총과 검. 동전 분수대, 검이 약. 여기 길 있지 않나요? 빛나는 경험의 성소. 아, 경험치 올라가는 폭이 느는 게 아니라 그냥 경험치가 올라가는 거야? 오, 야, 되게 깔끔하게 잘 나와 있는데. 아, 소리 좀 키우자. 용력과 체력. 회피 치명타 방어력. 방어력이 올라가네요. 전투 행동 순서. 그러니까 먼저 순서가 돌아오는 거. 지능이 순서예요. 민첩이 아니라. 최대 MP와 방어력. 이게 있는데. 힘을 올려보죠. 나 힘 일단 올리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싸워볼까? 얘가 되게 좋을 것 같은 게 원거리니까. 잡고. 딜 세다? 내가 딜이 약한 건가? 25인데 잠깐만요. 주인공이 세야지 꿀잼이지. 50. 야, 얘는 그냥 내 자유롭게 키우라고 만들어줬나 보다. 스킬 학습. 스킬 있죠. 중갑기사의 분노. 전투 중 3턴마다 공격 타일의 분노 타일이 변경됩니다. 분노 타일 위에서 그쵸 모든 적에게 마법 피해를 주고 준 적이 수만큼 HP를 회복합니다. 힘 수치에 따라서 힘에 따라 능력이 바뀐다. 동료들로부터 스킬을 배울 수가 있다. 아, 죽이면 체력 회복 배우기. 오, 잘 만들었는데. 재밌는데. 11%나 해볼게? 이거 재밌겠다, 이거. 잘 만들었어. 보물상자. 게스트 로그인으로 해서 길게 할 생각은 없고요. 재밌을 것 같긴 하네요. 아, 이렇게. 템 몬스터 죽이고 하는 파밍은 어떤 식으로 되는 거예요? 레벨업 벌써 했어? 후방 공격 추가 데미지 그런 건 없나봐요. 스킬 포인트 힘 일단 주고 스킬 좀 읽어볼까요? 여러 명을 공격할 수 있는 일제. 아, 아, 오, 이런 거구나. 데미지가 감소되는 대신에, 그러니까 스킬 자체에 스킬 개수가 있는 게 아니네. 자신의 기본 공격력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거기서 퍼센트로 조정을 하나 본데. 집중 공격을 하면서. 아니군요. 고정이 있군요. 방어 무시한다. 충격탄. 직업 스킬. 액티브 스킬. 이런 식이야. 3개가 있어야지 올라갈 수가 있다. 자, 너도 한번 보자. 중갑기사의 분노. 잠깐만. 나도 중갑기사의 분노 아닌가요? 그렇네. 아, 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등급이 올라감에 따라서 스킬이 풀리는 형식이고. 얘는 레벨이네. 이거는 캐릭터가 들어가는 메커니즘이 다른가 보다. 세 마리가. 이게 일반 동료 캐릭터랑 내 주인공 캐릭터랑 다른가 보네요.
뭐 지역이 되게 다양해요. 지역이 다양하다기보다 맵이 시작된 부분에서 아래가 있고 위가 있습니다, 길이. 전파나무? 전사 하는 게 없는데 네가 앞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위치 변경? 어 이렇게 되네. 야 편해. 잘 만들었어. 레벨 너무 쉽게 된다 근데. 직업 스킬이 2레벨 되면 많이 올라가네요. 50% 이상 올라가죠? 20 보니까. 그렇네. 아50% 이상이 아니구나. 50% 안 되는구나. 스킬 이렇게 올라간다. 의외로 너무 잘 만들었어. 기대를 안 했는데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데미지 좀 50까지는 주겠습니다. 주인공이 너무 레벨업이 안 되는데. 오 갑시다. 재밌어. 잘 만들었어. 아 이건 딱 추천하기 좋다. 이거는 만족이야. 추천할 만한 게임이야. 이거 재밌어. 아, 니가 먼저야? 크리가 뜨면은 잡는 거 아니야? 아직 공격을 주고받은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 좀 맞아볼까, 일부러? 아, 이런 식이야? 아, 이거네. 이게 분노네. 아, 이렇게. 오, 야. 분노 스킬을 때리고 평타를 한번더 때리는구나. 모닥불. 아, 이것도 있네요. 이제 이동을 계속 하다 보면 모닥불이 까이는구나. 갑시다. 주인공 레벨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근데. 레벨업 너무 막 하는 거 아닙니까? 63이에요. 뭐죠? 이거 무시무시한 상승폭 뭔가요? 내가 올라갈 거 얘네가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명 때리는 거고 이제 13%가 된다. 이거 한번 해보자. 얘는 별로 많이 안 올라간다. 전사에 비하면 민첩 주죠. 얘는 민첩 캐릭터인 것 같으니까. 경험치가 어디에 표시되는 거죠? MP가 좀 많네요. 체력에 비해서. 경험치 표시되는 란이 0.0%인데 던전 클리어 되면 되나 보다. 인간 혹은 뱀파이어. 인간. 그렇죠? 중갑 기사. 아, 직업이 두 개가 중첩될 수 있나 보네. 이렇게 아래에 하나 표시가 있네요. 부위가 있었군요. 스킬. 됐다. 갑시다. 재미지 않는 것 같은데? 사성 경험치 물량. 주인공이 아직 그래도 제일 세죠? 충격탄이다. 오, 야, 왜 이렇게 세? 아, 맞다. 토탈 170이었지? 보스를 만나봐야 알겠는데? 당장은 캐릭터가 너무 세서 모르겠어. 오히려. 저 상자에서 아이템 주고. 필드 상점 몸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보러 갈까요? 야, 상점 본격적이야. 대박이야. 진짜 상점이야. 와. 밖에도 있네? 물약 상점인 것 같다. 어떻게 말 거는, 아, 이거구나. 아, 이런 식으로. 와우. 게임 대박인데?
되게 잘 만들었어.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자동 진행이 있네요. 그리고 자동 진행 하려면 아이템이 필요하다. 기존에 있던 게임 형식들이랑 많이 달라. 그리고 필드에서 저런 본격적인 상점이 구현된다는 게, 저는 PC 게임에서 저런 거 못 봤거든요. 필드에서 상점이 나오는 건 내가 봤는데, 고정 맵이나 랜덤 맵 아닌가요? 아, 고정 맵인가 보다. 크리스탈. 장궁. 홍수는 애가 있는데 장궁을 주다니. 오, 되게 쎄. 얘도 내 턴에서 다 죽여버리니까. 가자. 레벨업 언제 됐어? 야, 뭔가 이상한데? 레벨업이 되는 폭이 너무 빠른데? 그리고 이거를 이제 나가야지. 아, 힘을 찍어버렸네? 아, 뭐 어때? 펑에 쓸 것도 아니고. 어머, 실수. 급한 거 잡자. 아, 저렇게 길어? 200원. 아직까진 스토리가 저번에 끊기고 악마 날개가 있었군요. 여태까지 몰랐습니다. 너무 짧다 얘는. 세긴 한데. 아, 법이 긴 것 봐. 이제 갈래. 그만 싸우자. 싸우고 싶지 않아. 다음 지역. 지역 이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 성공이야. 아, 아, 맵이 기네. 리뷰는 나중에 남고. 근데 나 레벨 아직 1인데? 사령관 레벨인가 보다. 아, 인간 상태의 동료를 물어서 뱀파이어를 만들 때. 아, 아, 알 것 같다. 경험치 빨리 오르는 이유가 있었네. 얘네를 먹어야 되는구나. 죽음 일정 시간을 부활하는 대신 레벨이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 오, 야, 되게 특이하다, 게임. 2레벨 됐어. 뱀파이어 그레이스. 너도 먹어. 사실 레벨이 안 오른다 그랬지, 얘네들은. 야. 근데 사실 이기는 건 나는 호불호가 갈린다고 보거든요? 굳이 이 기능을 넣지 않아도 이 게임은 굉장히 재밌는데, 굳이 호불호 갈리는 기능을 왜 넣었을까? 이해가 안 되네. 이 게임, 이 정도 게임이면은 저런 기능 안 넣어도 재밌거든요. 저런 거야 뭐 약간 양산형 게임에서 딱 세울 건 없고 약간 특이하게 해보자 뭐 이런 데인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잘 만들었고 전체적으로 다 재밌는데 굳이 많이 주냐? 굳이 뭐 잠시. 이거 길거리 넣을 필요가 있나? 6,000원이라고?
영입하죠. 로즈 66까지 이거 레벨을 끝까지 올린 다음에 하는 게 무조건 이득일 것 같은데. 야, 두 명씩 나온 데도 있구나. 둘 다 데려갈 수 있나? 100원. 오, 야. 별 두 개짜리야. 얘 두 개고. 선택. 다 10%인데, 좋음이나 보통이나? 24레벨, 미지관계. 계속 탐색합니다. 캐릭터 몇 마리인지 궁금하네. 소피아. 오, 야! 굉장한데. 30레벨. 궁금하다. 이거 도감 같은 거 없나? 오, 세 개랑 두 개짜리가 같이 떴네? 47. 오, 이게 10만 원이야. 그냥 합니다. 99에 세 개. 기존의 애들 안 들어가도 되겠는데 이 정도면? 얘는 왜 세 개야? 아까 걔랑 같은데? 아, 다시 탑재. 구경이나 하죠? 굳이 뭐 데려가진 않고. 솔직히 말하면 오늘 하고 끝낼 거기 때문에. 이런 애도 있구나. 한번 대화나 해볼까? 얘랑 대화가 돼? 매그넘. 이름이 매그넘이야. 이게 등급이 똑같이 생겨서 다 다른가 보네. 그레이솔. 사람처럼 안 생겼는데? 우디르 아니고 우디르? 40%. 영입하자 얘는. 생긴 게 마음에 들어. 쿨해. 아, 로즈도 3개짜리가 있네. 오스칼. 이건 뭐죠? 마법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서드 아이. 공수인가 보다. 아, 됐어. 자, 파티나 짜볼까? 뱀파이어 된 애들은 일단 빼야겠지? 해제. 그리고 등급 높은 애들 한번 써보자. 지팡이도 있으니까 나 마침. 로즈, 그레이솔 가보죠. 다음 맵이 풀렸네요. 어디 뭐야 쟤는. 강력한 적이 보인다. 어, 그래. 아이템이나 볼까? 레벨업이 됐고 기본적으로 능치가 많이 올라갔네. 힘이 많이 올라갔군요. 37까지 올라가고. 장비를 좀 보자고. 가자. 4인 팟인데 어디 원거리를 뒤로 빼야겠죠? 싸볼까? 아, 얘가 먼저네. 어둠의 창 버프냐? 아, 버프 걸고 때리는 것까지. 오, 야, 80? 어, 얘는 좀 바보다. 아, 사거리 생각하니까 얘가 위로 가야겠구나. 올라가자, 올라가자. 필드에서 하면 되나보다. 오, 되게 좋은데. 아, 어딨어 아까 그 덩치. 나 일로 갈래. 그냥 몸상자 안 먹어. 덩치랑 싸워보고 싶은데. 이쪽에 있지 않았었나요? 이렇게 봐야 되나? 맵을 그렇게 크게 지원되진 않는구나. PC게임 같아. PC게임인데도 재밌는 PC게임 같아.
이 정도면 스팀에서 모바일 게임이지만 PC로 나와서 스팀에서 돈 받고 팔아도 재밌게 하겠다. 잘 만들었어. 뭐야? 아이야! 스팀에서 2, 3만 원에 팔아도 이건 사서 할 만하다. 아, 근데 그렇게 되면은 모든 형식이 이제 두번 때리네요. 싱글에 맞춰지게 되겠죠. 멀티로 하는 건 아니고 내 생각에. 게임의 형식이나 뭐 그런 것만 따졌을 때, 좋아. 한 바퀴 돌아버렸네. 이렇게 해야지 전투가 안 걸린다. 얘가 너무 좋아서 전투가 지금 이상한데. 여기 있네 얘네. 싸워보자. 다크 스토커. 일단 잠옷부터 제거를 해야겠죠? 별로 안 센데? 안 쎄! 아, 세 대는 때려야지 반값을 하지. 아, 뭐야, 왜 이렇게 약해? 뭐야? 오버킬이야? 아, 덩치만 저렇게 크고. 아, 뭡니까? 실망입니다. 모닥불이나 밟고 가자. 하긴 가챠 게임이면은 스팀에서 돈 받고 파는 것보다 더 돈이 많이 되겠구나. 잘 만들었다. 이거 어느 나라에서 만든 게임인가요? 그림 이거 일러스트 디자인 보니까 우리나라 같기도 하고. 어디 보자. 매턴마다 근접한 위치에 강기의 타일을 형성합니다. 자신의 치명 수치가 증가하는 대신 남은 HP가 감소합니다. 다른 녀석은? 매 턴마다 공격 타일이 아우라 타일로 변합니다. 아우라 타일 공격 시 상대를 기절시킵니다. 오, 좋네. 손 없어? 다른 이 녀석도 스킬 좀 보자. 아, 전체? 민첩. 등급이 높아서 그런지 아까 있던 애들이랑은 차원이 다르네요? 얘는 민첩이랑 힘이랑 균등하게 지켜있어. 야, 150대야, 전부? 와, 이거 등급 많이 중요하네. 뱀파이어 얘네들은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내가? 쓸모도 없잖아, 솔직히. 아니, 거리 긴데 저렇게 데미지까지 세고 말이야. 먼저 때리고, 심지어. 근데 이 정도면 많이 한것 같죠? 여기까지만 저는 해보는 걸로 하죠. 되게 참신했어요. 거슬 되게 좋았고. 거슬리는 그냥 깨면서 간다는 게 좋아. 막 항아리라던가 뭐 이상한 거 하나 때문에 막한 바퀴 돌고 이러면 짜증 나는데. 좀 맞네. 방어 25% 마이너스. 저는 뭐 여기까지 해보는 걸로. 좋았어요. 아주 재밌었습니다. 스킬을 딱 찍는 것도 내가 쓸거 아니면 안 찍을 필요가 없네. 약간 약한 애들은 레벨을 올려서 적당히 빼는. 레벨이 올라가는 만큼 내가 레벨이 이제 빨았을 때 올라가는 수치도 점점 늘어나겠죠. 잘 만들었어? 이거 이동하면서 이렇게 싸우고 턴제. 칭찬 많이 하는데 많이 할 만하네.
자, 여러분 전 여기까지 하기 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볼 거는 그래도 많이 본 것 같고 여기서 뭐 볼거리가 더 있을 것 같긴 한데 굳이 뭐 안 봐도 지금까지만 봐도 만족해요. 아, 이거 한번 눌러볼까? 자동 진행. 아, 이렇게. 자동 진행은 없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이. 혹시 저거 먹나 보자. 빨간 것까지. 먹고 가네. 할 거 다 하네. 클리어. 수련용 장검 레벨 5. 어쨌든 저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다른 게임에서 뵙겠습니다. 아주 재밌었어요. 잘 만든 게임이에요. 자, 그러면 뿅!